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모두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BS 김영은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신고된 이후로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 사건들에 비해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으로 MBC 김민영 기자님 질문하셨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시한을 연장해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권익위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연장이 결정된 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 조사 요청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입니다. 당연히 기자님들께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